인연이 제가 이제 심리학자지만 고대에서 심리학과 석사 마치고 그 다음에 서울대병원에서 제가 3년 동안 임상심리 수련을 했거든요. 그때 수련 과정에 들어갔을 때 우리 박시룡 원장님이 이제 인턴 마치고 이제 전문의 수련 과정을 하고 계셔서 저하고 같은 연차로 그래서 그때 정신과 의사가 8명, 심리학자가 2명, 그래서 10명이 3년 차로 같은 연구실 쓰면서 3년 동안 그래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친하게 지냈었고, 이후로 서로 자주 얼굴을 못 보고 두문두문 소식만 듣고 지냈는데, 우리 박수령 원장님은 처음에 이제 수련 마치고 전문의 따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정신과 의원 개원하셨다가 나중에 다른 분 병원에 취업도 하셨다가 또 본인이 병원을 만들어서 병원 운영도 하시다가 등등했는데 그러면서부터 처음부터도 이제 이 심리 상담, 심리 치료, 내지는 정신 치료 이쪽으로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제가 알기로 2014년도인가 벌써 한 10년 됐죠. 그러니까 자기 본인이 하던 정신과 병원을 접고 그때부터 지금 이제 서울에서 부부 가족 상담 센터. 라온 부부가족상담센터라는 부부가족상담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상담에만 전념하고 계시죠. 의사 자격증은 잡문 속에 딱 넣어놓고 의사 자격증 안 쓰고 보통의 그냥 이런 우리 상담자들처럼 그냥 상담에만 전념하고 계시는 분이셔요. 여기까지 제가 소개해드리고 이제 우리 박수용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령입니다. 여기 오면서 보니까 제가 35년 전쯤에서 그 정신과 수련이 이때 이쪽에 파견 나와서 그서 있었던 적이 있고요. 이제 전문의 받고 나서 근무하고 그랬으니까 30년 됐더라고요. 그렇게 왔던 곳을 이제 다시 오늘 오면서 나름 어떤 감회가 상당히 새로웠고요. 와서 보니까 납병원이라든가 그런 거 그때는 이제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이제 윤희경 선생님한테 소개도 받고 하면서 참 좋다. 어쩌면 저 때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생각도 들었었고요. 저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더 뭐 소개해 드릴 건 사실 없는데, 제가 이제 정신과 외래 병원 하면서 이제 주로 이제 약을 많이 쓰게 되죠. 저는 약도 쓰지만 좀 심리 치료라든가 그런 걸 좀 충분히 하고 싶었었는데, 아무래도 외래 하다 보면 그런 시간적인 제약이라든가 또는 뭐 의료 수가가 사실은 그 의원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래서 조금 뭐 건방지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만큼 애들 키워놨겠다 뭐 굳이 어떤 환자 숫자 많이 보는 것보다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그냥 의원보다는 상담센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일을 벌였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쪽에 있는 부부 가족센터 가족 상담센터 라온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고요. 오늘 강의 맡아서 준비를 하면서 평소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 분야에 30년 넘게 있었으면 굉장히 이제 전문가가 되고 뭔가 자신감도 넘치고 그래야 될 텐데. 오히려 저는 뭔가 자신이 좀 없는 것 같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병을 앓는 당사자도 아마 계실 것 같고,
그 가족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이나 또 지식도 적지 않을 텐데, 제가 아는 걸로 여러분께 강의한다는 게 실제로 얼마나 적절한가, 또 제가 맞아 뭘 가르쳐 드릴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걸 말씀을 드리겠지만 혹시 이제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상호 토론, 논의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우리 가족 구조는 건강한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부탁받았는데요. 이게 꼭 환자 또는 환자 가족에게만 적용되는 것보다는 아마 일반 가정들에도 소용이 있는, 그래서 한 번쯤 들어보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부디 그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가족 구조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가족을 뭐 대가족, 소가족 뭐 그렇게 어떤 가족의 어떤 형태로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가족 구조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 가족이 어떻게 맞으면 운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로 살펴볼 게 뭐 역할, 경계, 규칙 같은 그런 건데요. 특히나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 그 조현병 환자의 가족이실 텐데, 조현병이란 게 상당히 골치 아프죠. 왜 생겼나도 사실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치료법인가도 사실 확립된 건 사실 없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으면 하다못해 그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고 그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면 뭐 물리칠 수 있나, 또 어떻게 하면 또 예방이 되는가 등등을 찾게 됐는데, 조현병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은 있지만 사실은 뭐 정확한 원인을 아직도 잘 모르죠. 시작되는 것은 아마도 뭐 우리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함께 이 병도 있지 않았을까요? 세계적으로 보면 그 유병률이라는 것도 거의 비슷하고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비슷하고, 예를 들어서 뭐 망상 같은 것도 시대에 따라서 그 내용은 다르죠. 말하자면 예전에 이제 남한 북한 많이 나눠져서 그럴 때는 뭐 나를 간첩으로 몬다, 또는 우리 주변에 간첩이 있어서 나를 감시한다, 또는 조금 우리나라 과거 약간 뭐 독재 그런 거 할 때는 안기부에서 나를 감시한다거나 뭐 등등하고, 요새 같으면 이제 그런 게 좀 덜해지다 보니까 내가 걸음 걷는 것, 숨 쉬는 것까지도 옆집에서 다 듣고서 뭘 시끄럽다고 한다, 뭐 아마 사람들 아파트 주민들 시켜서 우리 집만 보고 있다 등등.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있지만 아마 그 메인 증상, 그 병 자체는 꾸준히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사람, 그 우리가 어떤 의학뿐 아니라 많은 과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현병에 대해서는 사실 그 어디까지가 조현병이고 또는 무엇이 그 주된 그 병의 원인인지 잘 모르죠. 그러면서 약을 쓰는 게 그나마 치료에 가장 낫더라 해서 약을 쓰는데 사실 약만으로 다 낫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시작되는 그 발병 시기가 한참 이제 청년기를 시작해야 되는,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하거나 더러 뭐 군대를 가거나 또는 연애를 하거나 그런 시기에 발생하다 보니까
그 개인이 갖게 되는 피해도 크고 그 가족들이 갖게 되는 부담도 상당하죠. 지금까지 들여왔던 여러 가지 노력이 완전히 물거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동네에서 뭔가 이런 병이 있다는 걸 알려지면 저 가족들의 무슨 문제가 있는 집안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갖는 여러 가지 어떤 자존심의 손상 또는 개인적인 발전의 어떤 중단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병원 다니고 또 좋다는 것 하면서 들어가는 경제적인 비용도 상당하고 그러면서 본인도 본이지만 그 가족들이 겪는 심리적인 고통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저런 그 의료 시스템을 갖춰가면서 이런 환자들의 어떤 조기 발견 또 어떤 치료비 또 퇴원 후에 어떤 그 생활 보호 기관들 여러 것들을 이제 갖춰져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그 1차적인 부담 어떤 책임은 그 가족들이 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가족에 관해서 포커스를 일단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두 가지 그 가족의 형태를 비교했는데요. 뭐 기능적 가족, 역기능적, 쉽게 말해서 좀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 좀 그렇지 않은 모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모든 집단에는 어떤 그 역할, 경계, 어떤 규칙 그런 것들이 있게 됐는데요. 사실은 뭐 쉬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되죠. 간단한 뭐 청소에서부터 뭐 음식 준비를 하는 거, 뭐 설거지, 빨래 등등 다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빨래만 하더라도 옷을 벗어서 빨래통에 집어넣고 다시 그것을 분류를 하고 실제로 세탁을 하고 그것을 말리고 다시 또 널고 그것을 다시 개서 옷장에 다시 집어넣고 많은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 우렁각시 얘기하시죠. 시골에서 노총각이 있었는데 커다란 우렁이를 갖다가 집에다가 놓고 있었는데 다음날 일 갔다 왔더니 집이 깨끗이 치워져 있더라. 이 총각의 생각이죠. 누가 치웠지?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치운 거죠. 빨래가 됐다면 누군가가 치워진 거지 빨래가 저절로 깨끗해져서 다시 입을 수 있게 준비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런 집안일에서부터 또 어떤 우리가 사는 어떤 거주지 집을 마련하고 매일 쓸 돈을 벌어오는 것은 누군가 다 해서 가능한 일이지 저절로 되는 건 없죠. 그러니까 한 가정에는 그러한 많은 수고와 노력을 들이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만약에 혼자 산다면 저는 저대로 청소하고 밥해 먹고 치우고 빨래하고 또 다 누구는 누구대로 하고 아마 그렇게 각자 혼자서 다 하는 것보다는 모여서 누군가는 좀 더 돈 버는 데 집중하고 누군가는 집안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아마 하는 게 좀 더 훨씬 더 효율적이었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할이 좀 그 사람의 몫으로 고착되는 그런 오해를 가져온단 말이죠. 그러게 이제 고착이 되면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 오던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 이 병이 나서 그런 걸 못하게 되면 누군가가 대신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가령 이제 그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한다면 그 어머니가 지금 그 이전에 하던 일은 또 그대로 자리가 비는 거죠. 거꾸로 그 어머니, 아니면 그 부인이 어떤 집안일을 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어머니가 병이 나서 아프더라도 식구들을 먹여야 되니까 무리를 해서 밥을 준비를 해야 되거나 그러면서 자기 병 관리를 잘 못하게 될 수도 있겠고
그런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한 몇 밤 며칠 동안 여행을 간다든가 그런 것을 생각조차 못하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그런 역할은 분명 어떤 가족 생활에서 어느 정도는 나누어져 있어야겠으나 그러한 역할 배분은 저 사람의 몫이다가 아니라 우리의 일을 저 사람이 맡아서 해주는 거다. 그리고 나도 언제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보적인, 상호 보완하고 서로 간에 내가 이만큼 수고한 만큼 저 사람이 그런 수고를 하고 또 상대가 수고한 만큼 나도 그런 수고를 하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이걸 이제 환자한테 적용해서 말씀드리자면 환자들도 가족 내에서는 분명히 어떤 역할이 주어져야죠. 물론 이제 급성기고 증상이 심할 때는 그 치료가 급하니까 그런 역할 책임을 잠시 유보해 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아니면 병이 어느 정도 고착돼서 만성기가 되었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그러한 역할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는 거죠. 물론 뭐 그게를 어느 정도까지 할지 그러니까 다시 학교를 가도 되는지 아니면 다시 취업에 나서야 되는지 아니면 뭐 간단한 아르바이트 정도 파트타임 잡 정도로 끝내야 될지 아니면 집에서도 청소하는 거 아니면 장보기 따라 나가서 뭐 짐 옮기는 거 아니면 뭐 운전을 맡기는 거 등등 그런 모든 것을 잘 세분해서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그 가족의 형편이라든가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잘 조율해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런 역할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건 그 치료에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데 반대로 그러한 역할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이제 나왔으니까 너 빨리 가서 돈 벌어야지 왜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 빗눈거리고 사느냐라고 지나치게 압력을 주는 것은 오히려 회복에 방해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이제 그런 면에서 맞으면 주치의의 역할이 필요하죠.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야 되겠고 지금 이 정도 약을 쓸 때 어느 정도 기능이 가능한지 또는 이런 것이 좀 무리인지 학교 가는 게 아직은 무리겠는지 학교 가더라도 그냥 친구들 만나고 매일 일정한 게 일어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 정도로 목표를 해야 될지 어느 정도 이상의 학점을 목표로 할 수 있도록 할지 그런 것을 주체하고 같이 잘 상의가 돼야 되는데 뭐 의사가 그것을 다 제일 잘 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환자, 가족 그리고 의사가 함께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가지고 환자에게 어떤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입원이 필요할 때는 좀 시설이 좋거나 큰 병원 뭐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이라든가 그런데 입원을 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그 약물 용량이 결정되고 하면 좀 쉽게 다닐 수 있는 집에서 가까운 개인 병원으로 다니면서 수시로 어떤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여기 계시는 분 정도라면 충분히 아시겠지만 또 정신보건센터라든가 각 지역이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을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역할을 배분시키고 그러한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발병된 후에 시키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늦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애들이 공부 잘하게 하려고 어려서는 집안에서 많이 빼주잖아요. 너는 공부만 잘해. 엄마가 다 해줄게. 아빠 이런 일에 대해서 너는 신경 안 써도 돼 하고서 많이 빼주는데 저는 그러한 것은 상당히 좀 잘못일 가능성이 많다. 더더군다나 뭐 요즘은 많이 덜해진 줄 압니다만은 뭐 아들이니까 너는 집안일을 뭐 맡기지 않는다거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딸들에게는 결혼하고 나면 실컷 할 텐데 너 곱게 자라라 하면서 엄마가 모든 걸 다 맡아주거나 그런 게 결코 아이들에게
최선의 양육은 아니겠다. 당연히 뭐 부모로서 특히나 애들 어렸을 때 모든 걸 다 맡아주고 다 해결해 주고 싶고 그렇지만 그리고 그럴 때 애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그 부모로서의 큰 최대의 기쁨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란 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조금만 커도 어떤 시련이 닥치고 꼭 이런 병이 아니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집을 깨끗하게 치우기 위해서는 어른들, 뭐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 누군가가 그걸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손을 더럽히고 얼굴에 묻은 먼지나 때를 보면서 서로 장난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가족의 유대감을 서로 더 키울 수도 있고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수고가 귀찮고 싫은 일이 아니라 당연한 한 삶의 한 부분이고 이런 것도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다. 그런 게 어려서부터 잘 교육되고 훈련이 되었을 때 혹시 불행히도 병이 났 후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때 훨씬 받아들이기가 쉬울 거다. 그 전까지 뭔가 계속 공부만 하고 이런 귀찮은 일은 너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애가 있다고 칩시다. 병이 난 다음에 너는 이제 공부도 잘 못하고 취업도 못하니까 집안일 해라. 그렇게 잘 맡아지기는 훨씬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병이 있거나 없거나 뭐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에 관계없이 적당한 정도의 어떤 집안 내에서의 역할을 배분시키고 그걸 통해서 가족 생활들 잘 이루어지는 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 설령 그게 병이 나거나 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새로 그 상황에서 주어진 역할을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하면 병이 안 날까? 뭐 그게 건강한 가족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하면 병이 나지 않을 거다라는 뜻은 아니네요. 어떻게 했으면 병이 나지 않았을까? 죄송하지만 그건 저도 모르고 아무도 그건 모를 겁니다. 더러 어떤 아버지가 애를 너무 심하게 훈육을 해서 애가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났다. 또는 어머니가 사랑이 부족해서 애가 정신력이 약하기 때문에 병이 났다. 그런 건 알 수 없습니다. 그 과거에 어떤 것이 잘못되었나를 찾는 것은 적어도 그 조현병이나 그 후에 어떤 회복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뭐가 잘못됐나 한번 그것을 따져보려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의 습관처럼 본능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거기서 얻어지는 지식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또 우리 부모님들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애가 지금 병이 나고 직장생활 잘 못하고 돈벌이도 잘 할 수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부모로서의 어떤 짐, 자식이라는 이제 짐을 떠맡게 되죠. 그런 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떻게든 널 맡겠는데 이제 나 죽고 나면 너는 누가 맡아줄 거냐. 뭐 형제들한테 그걸 뭐 맡길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게 계속해서 큰 마음의 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 어려서부터 가정 내에서 가족이 함께 그 가정 내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책임들을 일감을 나누어서 함께 맡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심지어 그 병 중에도 어떤 그 환자로서 그래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게 그
뭐 조현병에 관한 얘기는 오늘 뭐 별로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병 자체가 갖는 많은 혼란감들, 자기 정체성에서 굉장히 흔들릴 때 어떤 주어진 어떤 일정한 역할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병에서부터 자기의 어떤 정신력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회복에도 훨씬 낫고 그 부모들 다른 가족들이 갖는 그 부담감도 훨씬 줄일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 경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하위 체계,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그 가령 4인 가족이라면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을 때 부모와 자녀 사이를 이제 맞으면 하위 체계고 그 사이를 이제 경계라고 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외부 뭐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고 또는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가정이기도 하고 뭐 이모네 가정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과 다른 가정과의 그런 경계도 경계고요. 그 제가 그 부부 가족을 이제 상담하다 보면 부부 사이가 이제 물론 저한테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이 뭐 사이 좋은데 자랑하려고 오신 분들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이 좋지 않아서 오고 그분들을 하시는 얘기 중에 이제 대부분이 애가 대학만 들어가면 헤어질 거다. 또는 적어도 결혼까지는 시켜놓고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유지해야 되겠는데 그때까지 버틸 자신이 없다 등등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아버지가 여기 뭐 아버지들도 오셨으니까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또는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돈 벌어서 아파트 구해주고 아니면 그 다음 후손까지 키울 수 있는 어떤 경제력을 물려주는 걸까요? 아니면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자기 스스로 벌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걸까요? 물론 뭐 그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그 부부 가족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그 자식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겁니다. 반대로 어머니는 그 자식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말대로 막상 자식은 사랑하지만 정말로 사랑하지만 그 부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보이는 그런 가정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자녀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이제 그런 뭐 그걸 또 꿈이라고 할까 아무튼 그런 얘기를 자꾸 했다시피 너 빨리 대학만 들어가라 또는 너희들 결혼만 시키면 엄마는 그때부터 자유롭게 살 거다 등등 할 때 그 자녀는 그러면 어머니를 위해서 뭘 해야 되나요? 공부 막 잘해서 빨리 조기 입학하고 아니면 빨리빨리 결혼해서 이제 어머니 자유롭게 사세요 하고 사는 게 그 자녀가 할 수 있는 어머니에게 보답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이혼하지 못하게 사고치고 학교도 잘 못 다니고 결혼은 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부모들을 어쨌든 이혼을 막도록 그래야 될까요? 실제로 그 맞으면 그 특히나 이제 청소년들 경우에 환자가 되는 그 아이를 아이덴티파이드 페이션트 또는 퍼슨에서 이제 환자로 지목된 환자라고 지목된 그런 이렇게 부르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가족 내에서 어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었을 때 그 갈등이나 그런 게 애를 통해서 어떤 증상화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령 만약에 여기 계신 부모님이 사이가 좋지 않고 애가 조현병이 발생했다. 우리 사이가 좋지 않아서 애가 조현병이 됐나 봐. 그건 아니고요. 왜 조현병이 됐는지는 모른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가뜩이나 힘든데 어떤 죄책감까지 또는 상호 원망을 더 키우거나 그러지는 마시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부모의 행복은 부모들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이 행복해질 수 있고 거꾸로 자기 남편이 행복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고 자녀는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자녀의 행복을 만들어주려고 하시지 말고요. 두 분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행복해지고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는 어떤 목표의식을 갖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생기죠. 부부 사이가 좋으면 병이 안 날까요? 코로나 안 걸릴까요? 아니면 교통사고가 안 날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신 분들이 교회에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성실하게 살고 행복하게 산다고 해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현병이 생긴 자식 중에 조현병이 나타났다는 게 내가 뭔가 잘못 살았다거나 애한테 내가 뭔가 해를 끼쳤다거나 그런 어떤 인과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가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뭔가 그런 점을 에다가 초점을 맞추신 게 좋겠다고 합니다.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데서 사실은 만족하지 못하죠. 뭔가 더 해주고 싶고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죠. 그거 자체가 잘못일 수는 없겠지만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이제 바로 이 경계라는 건데요. 이런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게 이제 욕심이 되고 집착이 되고 뭔가 미련이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렸을 때는 그렇게 영특하고 착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나? 과거에 그때 그 모습을 어떻게든 다시 되살리려고 하고 그런 게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희생이고 아무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바치려고 하시지만 때로는 그런 한계를 인정하시는 것도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려서 애들 걸음마 배울 때 넘어지면 아프겠잖아요. 다치기도 하고 애를 붙잡아주면 애가 넘어질 일은 없죠. 그런데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하는 과정에서 애가 다리 힘이 길어나고 자기 중심을 잡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렇죠. 이런 그 여기서 말하는 경계라는 것은 우리가 넘어서지 말아야 될 부분들 하지만 그게 어떤 지나친 어떤 엄격함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상대의 성장,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해주고 싶고 실제로 해줄 수도 있지만 참고 기다리고 맞으면 응원해주는 그런 것도 사랑이다. 어쩌면 그런 게 훨씬 더 어려운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부모님이 행복한 게 자녀의 행복에 전혀 지장을 주는 게 아니다. 두 분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끼리 여행 다녀오기도 하고 예, 두시고 뭐 같이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꼭 같이 가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러 어떤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서 뭐 이래저래 또 잔소리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잔소리는 듣지만 그렇지만 이건 우리 부부의 일이다 라는 면에서 어떤 한계를 지어주고 그게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 그렇구나 그것까지 내가 부모의 행복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거나 내가 부모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내 목표거나 그런 게 아니구나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시고 하는 것만큼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겠다 라는 것을 그 배우게 될 겁니다. 네, 다음으로 일단 규칙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서는 그 명확하고 융통성 있는 사실은 좀 충돌되는 말이죠. 명확하면 분명하게 어떤 법 조문처럼 정해져야 되는데 융통성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도 할 테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가령 어떤 어머니가 밤 9시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먹지만 건강이 해롭대 살쪄 먹고 나면 이 닫고 이 닫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아무것도 먹지 마 라는 규칙을 세웠다고 칩시다. 의학적으로는 당연하고 좋은 규칙이죠. 지켜지면 좋고요. 그런데 그게 잘 서로서로 동의하고 그렇게 잘 되면 좋지만 자칫하면 9시 지나면 못 먹는다고? 알았어. 그러면 8시 59분까지는 실컷 먹어야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9시 넘어가면 못 먹는다고? 그러면 9시 넘어가서 나는 뭐 출출하던데 뭐 요새 애들이 11시, 12시 뭐 그 후까지 깨어있는 건 아주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눈에 들키지 않게 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방에다가 여기저기 숨겨두고서 뭐 먹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오늘날 늦게가 들어가 해놓고 밖에서 먹고 9시 넘게 들어가거나 무슨 말이냐면 그런 규칙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보다도 이제 서로 속이거나 속거나 또는 그러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러면서 불신이 생기는 게 훨씬 큰 문제라는 거죠. 다시 그 환자의 경우로 돌아가서 말하자면 이런 조현병 같은 만성질환에는 약을 꾸준히 먹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환자들이 약, 뭐 물론 병원 가는 것도 싫어할 수 있지만 병원 갔지만 아 오늘은 나 약 안 먹을래 하거나 아무튼 그 약으로 상당히 많이 어떤 그 실강의를 할 수 있죠. 그럴 때 약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먹여야 되나 아니면 그냥 그걸로 계속 뭐 감시하고 또 먹이려고 하고 그런 것도 지쳤다 모르겠다 그냥 뭐 먹기 싫으면 먹지 말아라 뭐 하루쯤 지나가도 괜찮은 건가 아마 그런 고민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명확하면서도 융통성이 있으려는 것은 이 규칙을 어떤 그 규칙의 면에서 너무 한정해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약을 먹는 것은 그 전체의 아니면 의사와 환자 사이에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서로 간의 소통의 차원에서 보시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의사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가령 약만이 문제라면 그뭐 복용하는 것 말고 요즘은 그 장기 주사제를 쓰는 것도 아실 테니까 뭐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자체는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뭐약 먹는 것 자체가 싫다는 거냐 아니면 너가 무슨 뭐 부작용이 있어서 그 부작용 을 피하기 위해서 약을 지금 피하는 거냐 아니면 그 의사가 기분이 나쁘니까 그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기 싫다는 거냐 아니면 엄마나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반발심이 생겨서 너가 지금 약으로 그걸 표현하는 거냐 아니면 오늘도 뭐 기분 나쁜 일이 있고 그래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 네 어떤 의지나 욕심이 뭔가 약간 자포자기 같은 그런 심정이 생겨서 약을 차라리 먹지 않아 버리겠다 하는 거냐 등등
그러한 약을 먹는 것을 하나의 규칙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애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애가 뭘 실제로 호소하고 싶은 건지 그런 데까지도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약 먹어야 돼. 너 약 안 먹으면 너 밥 못 먹을 줄 알아. 또는 너 내일 용돈 이번에 그러면 깎을 거야. 뭐 등등 그렇게 처리하면 아주 쉬울 겁니다. 근데 쉽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많으니까요. 그런데 특히나 이게 중요한 건 이게 약을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만 먹고 끝날 것 같으면 그 중에서 일주일만 딱 참고 먹자고 등등 하겠지만 일주일이 뭡니까? 7년이 될지 17년이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어떤 뭐 협박이 됐든 회유가 됐든 사정사정해서 먹이든 안 그러면 그냥 아까 그 경계라고 해서 뭐 그건 네 인생이니까 네가 먹든 말든 그것은 네가 이거 책임져 그건 다 네 탓이다라고 포기하면서 넘어갈지 맞아요. 문제는 그런 게 수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그런 문제들이 쌓인 것은 훨씬 더 큰 위기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주길 바라는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의사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은 맞으면 이제 대화죠, 대화. 대화에 있어서는 사실 그 대화 자체에다가 집중해야 됩니다. 물론 대화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쉽게는 우리가 알고 있죠. verbal communication, non-verbal communication, 입으로 주고받는, 귀로 듣는 그런 게 있고 눈으로 보는 그 사람의 표정, 태도, 자세 그런 게 있고 하는 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대화에 대해 집중해야라는 것은 상대방이 하는 말뿐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느낌, 어떤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초점을 가져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떻게 내가 대화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 내 말 제대로 들어 안 들어? 왜 자세가 그따위야? 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나? 나는 상대방 말에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상대에게 뭔가 고압적인 자세로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는 내가 속은 지금 부글부글 화가 나는데 화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마지막 억지로 착한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게 어렵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들 오셨으니까 뭐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훨씬 많은 대화를 바라고 남편들은 말 피하고 뭐 그렇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은 좀 과학적으로도 좀 그런 근거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들이 자기 말 타기를 싫어하나 그렇지 않고 남편들도 누군가에게는 말하고 싶죠. 죄송합니다만은 술집이 왜 이렇게 잘 되겠어요? 남자들이 얘기할 곳 찾거나 남편들 역시 막 말을 하고 싶은데 집에서는 아내한테 말할 거리를 못 찾거나 기껏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뭐래 하고 하던 뭐 설거지나 하고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으면 아내는 아 말해 나 듣고 있잖아 뭐 내가 뭐 귀로 설거지하나 손으로 하고 귀는 지금 듣고 있거든 정도로 얘기하실 수 있는데 남편은 그럴 때 이 말문을 닫죠. 또는 아 이 사람이 지금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야 하고서 정색하면서 뭔가 그걸 계속해서 꼬치꼬치 캐물으면 남편이 자기가 말하고 싶은 정도
이상으로 막 얘기를 하는 압력을 받게 된다면 이제 질려버리겠죠. 그러니까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얼마나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내 자세, 말을 하는 사람 또는 말을 듣는 사람의 자세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 로 언제나 초점을 맞추시라는 얘기고요. 이걸 다시 이제 환자하고의 어떤 대화로 적용시키자면 환자들이 횡설수설하죠. 실제로 횡설수설하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말했다가 저 말을 했다가 하기도 하고 말했다가 갑자기 뚝 끊기기도 하고 또 뜬금없이 갑자기 한마디 툭 던지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고 화도 나고 억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실제로들 그러실 겁니다. 그럴 때 너 지금 뭐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뭐 제정신이야? 또는 저기 똑바로 차려고 말해봐.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해봐. 라거나 그러니까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물론 그 부모님으로서는 얘가 정신 똑바로 차릴 수 있게 그래서 말을 좀 더 조리 있게 하게 그래서 뭔가 사회생활도 잘하고 밖에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려는 뜻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지만 환자는 그럴 때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지고 입을 닫게 되고 자기가 어떻게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을 전달할지에 대해서 점점 포기하게 된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기의 병적 어떤 사고, 어떤 병적 상태에 더 갇혀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사실은 뭐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전염병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금방 하려고 했던 말도 또 끊겨서 갑자기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또는 무슨 생각을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새로운 생각이 불쑥 들어와서 방해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럴 때 많은 인내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너 지금 힘들구나. 괜찮아. 나도 그럴 때도 있어. 지금 갑자기 생각하다가 잊어버린 거야? 아니면 갑자기 말해서는 안 될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말 못하는 거야? 여러 가지로 물어봐 주시고요. 그래 다음에 생각나면 다시 얘기하자. 그거 하거나 또는 내가 볼 때 아마 너 혹시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니? 물어보고 아니었구나. 그건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래 다음에 또 얘기하자. 나는 네가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도움이 될 줄 알았지. 그런데 혼자 있고 싶으면 좀 더 혼자 있고 좀 정리되면 다시 얘기할까? 아니면 지금 힘들면 내가 그래도 너 보니까 걱정되는데 뭘 어떻게 좀 네가 좀 더 도움이 될까? 등등으로 아마 말씀해 주신 게 그나마 도움이 되겠다. 즉 나는 너하고 소통하는 게 싫지 않다. 너하고 소통하는 것은 언제든지 나한테 기쁜 일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수시로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그것은 환자 역시 사실은 전염병이라는 게 완전히 자기 안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본인도 거기서 벗어나고 싶고 어떤 세상과의 어떤 소통을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자꾸 이제 점점 어떤 벽이 느껴지기 때문에 자기 틀 안으로 갇혀지게 되는데 그걸 사실은 뭐 이런 납병원 선생님이든 정신보건센터든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상태에 대해서 아니까 뭔가 얘기도 하고 또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역시 가족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이러한 소통 기술을 배우시면 아마 훨씬 가족은 가족대로 또는 환자는 환자대로 그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거고요. 아마 이러다 보면 그 뭐라고 합니까? 도가 튼다거나요?
내가 너 때문에 몸에 사리가 몇 개 생길지 모르겠다 또는 너 덕분에 내가 도사가 되고 말지 등등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다음 해주십시오. 실제로 이게 이제 그 도사들이 하는 대화법입니다. 연구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어떤 분노, 주로 이제 주로 분노죠. 그런 감정 표현을 많이 할수록 환자들의 재발이 높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화나는 것을 숨겨야 되는 거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게 화가 나는 거 하고 그 화를 어떻게 상대한테 전달할지 그 차이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부 간의 대화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화가 날 때 자기 배우자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좋을 때 좋은 표현하는 거야 뭐 어려울 거 없죠. 문제는 화가 났을 때 상대가 날 실망시켰을 때 또는 내가 기분이 나쁠 때 어떤 식으로 내 배우자에게 대하는가 하는 게 부부 관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다시 그 도사로 보면 도사도 화나겠죠. 우울할 때도 있을 때고 불안할 때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그럴 때 그것을 마구 그냥 감정으로만 풀어내는 게 아니라는 게 맞으면 도사하고 일반인들하고 차이죠. 너 그런 게 문제야. 그런 걸 너 거치란 말이야. 또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너 상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만하죠. 특히나 환자든 또는 뭐 일반 부부 사이든 충분히 화낼 만한데 그것을 화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상대에게 모욕감을 주는 걸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된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한 내가 화나는 것 대신에 내가 원하는 것 너가 지금 이러이러해서 내가 상당히 불편하다 또는 이런 것은 내 마음을 정말 몰라주는 것 같다. 나는 네가 이러이러해줄 때가 훨씬 좋다. 이렇게 해주면 내가 훨씬 더 너한테 쉽게 다가설 수 있겠다. 또는 내 말 중에서 네가 내한테 뭔가 기분 나쁜 게 만드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게 거슬렸니? 등등. 그 문제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상대, 그러니까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는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고 상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네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할 수가 없지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너라는 걸로 돌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네하고 잘 지내고 싶어. 근데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불편해. 이걸 어떻게 하면 나는 훨씬 더 편해질 것 같아. 너하고 얘기가 훨씬 잘 되겠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나는 너하고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나한테 상당히 중요한 문제야. 이걸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이러한 점 때문에 불편해라는 것을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그 전에 이제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가 관찰할 수 있어야죠.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또는 답답하구나, 아니면 창피하구나, 뭐 등등 그런 것을 내가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상대방한테 어떻게 들릴까? 내가 뭔가 복수하는 것처럼 안갚음하는 것처럼 맞대응하는 것처럼 느껴지겠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요청을 하거나 내가 뭔가 너하고 잘 지내고 싶어 노력하는 걸로 상대방이 과연 받아들여지겠는지 등등에 대해서 깨달으셔야 되고요. 이것은 이제 환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네요. 환자가 여러 가지로 어떤
자존심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걸 부모가 나를 뭔가 무시하거나 창피해하는 것처럼 나한테 화가 난 것처럼 느끼게 될 건지, 아니면 나를 아끼고 나의 행복을 바라지만 내가 이런 걸 했을 때 엄마가 불편해하는구나,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비록 환자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알릴 건가 하는 쪽으로 잘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이러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한테 상담 오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선생님 우리 부부 사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아마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아이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어요? 좋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아 그래요? 그럼 희망을 가질게요. 그걸로 희망이 됩니까? 좋아지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그게 옳은 질문이죠. 우리 부부가 잘 지내고 싶고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뭔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로 질문을 하셔야 답이 나오죠. 우리가 계속해서 자리에 지금 며칠째 누워서 밥도 갖다 줘야 하면 겨우 먹고 저러는데 어떻게 하면 쟤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해야 그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말습관 중에서 이럴 수 있을까요? 또는 그런 어떤 그 결정적인 어떤 상태 자체의 변화보다는 그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과정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니까 이 과정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바꿀 수 있고 다시 조금 더 바꿀 수 있고 하는 그 과정 중심으로 생각하셔야지 나을 수 있을까요? 나아진 상태의 어떤 목표 중심으로 하는 건 지금 상태하고 나아진 상태하고는 너무나 멀기 때문에 나아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실제로 도움되는 건 전혀 없다. 당장 들 때 아 나아질 수 있대, 마치 나아진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질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어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해답은 될 수는 없다라는 점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머에 대해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견디고 있는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래서 유머가 더 필요하죠. 한 가지 이제 뭐 심리학자들은 이런저런 이상한 실험들 많이 합니다. 뉴욕 이제 맨하탄 뭐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거기 거리가 아주 복잡하고 사람들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두 거지가 있었습니다. 한 거지는 아주 꾀지지 않은 차림이고 비참한 표정으로 고개를 또 푹 숙이고 아무 말 없이 웅크리고 있죠. 다른 한 거지는 비록 이제 거지니까 그 행색이 초라하긴 하지만 나름 단정하게 입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는 뭐 감사합니다, 또는 뭐 즐거운 좋은 하루 되세요. 계속해서 말도 걸고 사람들 쳐다보고요. 두 거지한테 이제 맞으면 뭐 이제 돈을 놓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왜 이 사람한테 돈을 주었느냐. 그 밝은 표정에 있는 거지한테 돈 놓은 사람은 저 사람 내가 조금만 도와줘도 자기가 금세 재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됐다. 그래서 훨씬 내 돈이 더 유익하게 쓰일 것 같았다. 반대로 그 우울한 표정에 거지한테 돈 놓은 사람은 저 사람은 당장이라도 모두 뭐 죽거나 굉장히 불행일 것 같아서 뭔가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충분히 뭐 다 가능한 얘기들이죠. 누가 더 오늘 더 많이 벌었을까요? 짐작하시다시피 밝은 표정이죠. 힘들지만 밝은 표정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힘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 뭐 일련의 연구들이 많죠. 그래서 그 학자들의 결론은 그겁니다. 행복한 사람이 많이 웃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웃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더라. 그 행복이라는 것은
뭐 부자로 살거나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많이 웃으면 돈 잘 벌고 뭐 성공하더라 그게 아니고 힘들지만 역시 많이 웃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생체 어떤 호르몬이라든가 이제 그런 측정을 할 거 아닙니까? 훨씬 더 그런 면에서 행복 지수가 높더라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벌써 어떻게 그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환자 가족으로서 우리가 좀 더 웃을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을까를 찾아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그 웃게 해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웃게 만들어 줄 걸 찾으셔야겠죠. 또 그러거나 환자, 특히나 뭐 조현병 같으면 그 감정이 굉장히 불규칙하잖아요. 그렇지만 뭔가 웃을 수 있는 걸 있어서 찾아보십시오. 아마 가족들이 그걸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뭐 납병원에서 그렇고 또는 뭐 정신보건센터 활동에 나가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뭔가 작업을 한 결과물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러면서 웃을 수 있는 것도 많이 만들겠지만 집에 가서는 그렇지 못하다면 여기서 잠깐 웃지만 집에 가서는 계속해서 어두운 분위기 또는 뭔가 무서운 분위기에서 있는다면 회복에는 굉장한 지장이 되겠죠. 네, 다음 넘어가죠. 미국 그 정신의학자 중에서 굉장히 오래된 분인데요. 밀튼 에릭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은 어렸을 때 그 소아마비를 심하게 앓아서 혼자서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심한 정도였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저도 잘 안 믿겨져요. 자기 혼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그분 책 보면 그래요. 발가락 끝에 자기가 누워있는데 햇빛이 비치더래요. 근데 이제 해가 넘어가면 좀 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햇빛을 조금 더 밀어내려고 막 그랬대요. 그러다가 발가락 한번 움직여보자 했더니 움직이더래요. 저도 의사인지라 근데 그게 소아마비면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을 텐데.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병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분이 그러한 면에서 어떤 치료적인 영감이랄까 그것을 이제 그 후배 의사들에게 굉장히 많이 미쳤는데 여기서 이제 말한 해결 중심 치료도 이분의 그런 치료법에 큰 영향을 받은 거죠. 이 학파의 치료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뭐 많은 뭐 분석이라든가 어떤 그 시험 도구를 주고 과제를 주고 해서 그걸 단계적으로 막 하면 뭔가 훈련돼서 점점 뭐가 나아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오히려 그것보다 많은 질문을 드리죠. 최근 들어서 가장 자기한테 좋은 일이 어떤 게 있었나요? 마지막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든 줄 알지만 가장 좋은 일이 어떤 게 있었나요? 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이 반복된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 오늘 일어나고 내일 일어나고 또는 하루 중에서 몇 번씩 어떻게 한다면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겠나요? 만약에 그러니까 상담 같으면 당신을 여기 상담 받고 어떤 치료 받게 오게 만든 문제가 사라진다면 그러한 문제가 사라진다면 여러분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한테 뭐 생각하는 그게 뭐 일주일이 됐든 아니면 오늘이 됐든 가장 좋은 일이 어떤 게 있었나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만족스럽고 행복하려면 그 가장 작은 변화, 어떤 가장 작은 변화가 있으면 아 그래도 이건 좀 더 낫네, 이런 게 좀 더 많아지면 내가 더 나아질 수도 있겠네 하는 그런 작은 변화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게 우연히 생기거나 누가 해주는 것 말고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노력은 어떤 것이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조금 더 실현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아주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없으시면 꿈 같은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그게 없으시면, 없으신 다음에 여러분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어쩌면 가장 작은 아니면 가장 큰 것일지도 모르죠. 그렇게 눈에 띄는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당장 내일 아침에 그 어떤 걸 보고 아 내가 정말 이건 바라던 거야 라고 찾게 될까요? 아마도 그게 이제 저처럼 그게 난 제 현실이 아닌 사람이라면 로또에서 당첨됐다고 통지받는 거예요. 또는 내일 아침에 몰디브 해변에서 몰디브에서 먹는 게 뭐죠? 모히또? 그거 마시고 석양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 아주 비현실적이고 황당한 꿈을 꾸겠지만 해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정말로 작고 정말로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내일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또는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하는 거요 라든가 정말로 그분의 삶에서 꼭 일어났으면 좋을 꿈들을 그런 대답들을 하시거든요. 아마 각각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방법으로 찾으시면 애를 어떻게 낳게 할까라는 것보다는 아침에 나한테 인사하는 것 또는 자기가 먹는 걸 그 수채통에 집어넣는 것 정도는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훨씬 어떤 회복이라고 할 때 회복의 여러 계단 중에서 가장 낮은 계단 하나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니까 그런 걸 찾는 데는 이 해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 해주십시오. 오늘 강의하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이건 뭐 주변에서 있던 어떤 개천에서 흔히 보이는 거죠. 저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반듯한 길로 가고 싶죠. 그런데 어쩌면 조현병이나 또는 조현병 가족들은 어쩌다가 그 옆으로 미끄러져서 흙탕에 빠지거나 모래에 완전히 그 적셔진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우리의 어떤 인생이라는 게 뭔가 저런 계우를 건너가는 그런 게 어떤 삶의 과정이라면 어쩌면 이런 분들은 원치 않게 갑자기 저렇게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거나 또 바로 저기 올라오려고 하거나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이겠다. 그런데 어쩌면 꼭 우리가 정해진 길로 우리가 알고 또 원하는 길로만 가야 되는 걸까? 살다 보면 좀 길을 잃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등등 하는데
어쩌다 보면 좀 낯선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우연히 오히려 더 멋진 풍경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물론 뭐 힘들고 고생하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여행 가더라도 어떤 명소라는 데들 있지 않습니까? 어디 절벽 끝머리라든가 어디 새로운 동굴이라든가 미처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런 낯선 곳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죠. 처음에는 아마 그런 분들도 길을 잃고서 그쪽으로 헤매다가 아마 발견했을 거다.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조현병이라는 어려운 경우를 그런 데다가 비교해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꼭 정해진 길만 기른 것은 아닌 것 같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전문의로 30몇 년 하면 훨씬 더 많은 자신감이나 뭔가 분명한 게 더 생길 줄 알았을 겁니다. 아마 그 젊었을 때처럼면. 근데 저도 이제 이만큼 나이 좀 들고 보니까 오히려 더 자신이 없어지고 점점 모르는 게 오히려 더 많아지고 그래서 사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새롭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오히려 제 나름대로는 오히려 더 훨씬 더 많은 답답함을 느꼈고요. 네, 다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아마 이런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훨씬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떤 그런 지식적인 면에서 어떤 정보적인 면은 아마 이 책을 통해서 보시면 이건 하나는 우리나라 그 조현병 학회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만든 책이고요. 가운데는 이제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만든 거고 저쪽은 실제로 그 조현병 아들을 조현병 환자를 경험한 아버지 또 그렇게 해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그 적어준 책이거든요. 아마 저런 책을 보시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저한테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니까 저 책으로 제 책임을 돌리려고 하고요. 하나만 더요. 이건 이제 이쪽에 여기 계시는 배정규 선생님, 박사님이 그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 본인이 스스로 뭐 설명하셔서 제가 굳이 설명드릴 건 없는데 요새 SNS, 뭐 인터넷 보면 아주 정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정보 중에서 어느 게 과연 진짜고 유익한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배정규 선생님의 사이트는 특히나 만성 정신장애 환자들을 가진 가족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다 해서 말씀드리네요. 네, 마지막 하죠. 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저하고 뭐 1대1로 질의응답이 아니라 서로 논의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